아, 그럼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거는, 그게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차 대수 문제 말고는 아, 요즘은 뭐 없어요. 제일 큰건 없는.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대수 산정 부분만 좀잘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네. 뭐 예전처럼 뭐 정화조라든지 이런 건뭐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어,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보통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비용을 우리가 이제 뭐, 평당 뭐 이런 게 사실 천차 안 별이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바꾸냐 다른 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기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보통 얼마 정도로 기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일 힘들어요. 우선 그 말은.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의 용도에 따라 네. 평당 금액이 잘 그쵸. 크시고, 예. 건물의 규모에 따라 네. 작은 규모일수록 평당으로 따지면 비용이 많이 아, 들어요. 그쵸, 그쵸,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용도도 안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규모도 없는 상태에서 평당 얼마 듭니까 하면은 제일 힘든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제일 궁금하고 해서 네. 그냥 지금 현재는 네. 상가 형태가 많은 건물일 경우에는 네. 평당은 250 정도 오, 잡고, 네. 그 다음에 주거 형태로 많은 경우에는 평당은 네. 300 정도 잡고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이야기를. 마이너스가 될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안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겠죠. 설계가 들어가서, 뭐, 건물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수선을 통해서 건물의 어떤 공간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네. 그 범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디자인이 좀 정해지면은, 구체적인 견적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상가 형태가 많다. 평당 250. 주거 공간이 조금 더 넓다. 평당 300 정도. 아, 대수선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수선 중에 큰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선은 주로 마감재 형태를 변경시킨다고 보면은, 대수선은 그 우리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라든지, 그 지붕 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이상 허무는 작업. 이 포함된 공사를 대수선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층에 블록조로 지어진 1층 건물인데 내부의 벽체를 허문다 하면은 대수선 공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수선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짓는 것보다 비싸지 않아요? 되게 철거하고 이것도 뭐 기둥 받쳐주고 또 하려면은 더 그렇죠.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더 든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그렇진 그렇지 않고 않아요? 그렇진 않고 보통 신축 비용 대비 한60% 정도 보죠. 60% 정도 복원은 있죠. 복원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신축을 지을 때 기초도 새로 놓아야 되고 벽체도 새로 놓지만은 그 다음에 건물 기존의 건물을 멸실도 하고 하지만은 리모델링은 어쨌든 기초를 놓는 어떤 공사라든지 외부 벽체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신축보다는 작게 들죠. 노후주택을 완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조금 이제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리모델링 효과를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팔리는 집은 따로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저 북미에서 유행하는 홈스테이징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좋은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있는 거죠. 큰 공사를 하면 안 그쵸, 그쵸.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잡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쓸모없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에서 좀 제거하는 것들. 의외로 특히 이제 저 어르신들이 많은 집 보면은 온갖 잡동산이가 막 창고에 그쵸. 가득 차가 깔려 있고, 있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가도 공간이 모자라고, 40평에서 50평으로 넘어가도 공간이 모자라고, 자꾸 연수가 쌓일수록 공간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잡동사니로 하지만 그분들은 귀한 물건이겠죠. 그쵸.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최대한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를 잘 하는 거죠. 청소를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냄새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네. 하는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악취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만 좀 제거해도 우리 공간을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우리 TV에 담으시 그 뭐 수납 전문가, 정리 네. 전문가 이런 네. 근데 이제 그 공사를 안 했는데 그것만 바꿔도 아 맞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거 공간 정리하는데 뭐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한 1,20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면 해놔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렇게 마감재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컬러를 바꾸는 일이 제일 컬러?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형태를 보면 재질을 바꾸는 일, 마감재를 바꾸는 네. 일 형태는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컬러는 뭐 도배를 한다거나 네. 페인트를 쓴다거나 한다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컬러를 바꾸는 작업들을만 해도 충분히 공간의 어떤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위에다가 뭐 그림이라든지 네. 뭐 어떤 가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 집의 모습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갯마을 차차차 아, 네. 드라마 보면은 네. 홍 반장이 그 주인공 여자분의 네. 그 집을 개선할 때 칠만 해줬잖아요. 네. 하고 또 주인공 여자분은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가구와 네. 이런 것들만 해놓은 집이 좀 달라 보이죠. 네, 달라 보이죠. 그냥 그거만 보셔도 네. 홈스테이지 뭔지 대략적으로 좀 넣을 수 있고. 그 요즘 그 선호하는 컬러는 뭐 어떤 건가요, 보통? 뭐, 다 흰색을 원하죠. 그죠, 흰색을 원하죠. 흰색을 네. 원하는데, 이제 네. 그게, 흰색을 원하는 게 뭐, 우리가 단순히 백인민족이라서 하기보다는 네. 흰색이 이렇게 어느 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최근에 어떤 잡지, 뭐, 전문가들이 네. 건축을 하거나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뭐 내부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네. 흰색 바탕 맞아요. 것들이 예. 잡지에도 많이 네.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흰색 바탕이 조명에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전구색 같은 아. 컬러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흰색을 선호하는 것들은 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요? 왜요? 다른 컬러를 선택을 네. 했을 경우에는 네. 막상 그 작업을 해놓으면 이거 왜 이래요? 아,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나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흰색은 예. 뭐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든 간에 네. 흰색으로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편한 거는 사실 있죠. 아 저는 그 흰색이 넓어서 선택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색상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어쨌든 뭐 건물이란 게 또 짓고 나면 그 뒤로 이제 가구 배치나 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컬러들은 뭐 안 어울리는 경우가 가끔씩 그쵸, 생기는데 그쵸, 네. 흰색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제 어떤 절차로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되는 건가요? 일단 설계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설계 뭐 아파트 공사야 뭐 설계를 안 하고 마감재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과정이 이제 반드시 수반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네. 이제 대수선만 하러 왔다가도 네. 증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용도 변경이 그쵸.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축이 되는 네. 경우도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정해지면 이제 인허가 절차가 받아야겠죠. 네. 그 인허가 절차가 이제 받고 떨어지면은 그다음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도면이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마감 재료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면이나 마감 재료 리스트가 좀 잘 정리되고, 네. 그다음에 시공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뭐 몇몇 업체에 비교 견적을 내겠죠. 내겠는데.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좀 무조건 저렴한 예, 시공업체를 그렇죠, 선정을 예, 그렇죠, 하지만 예. 요즘은 소비자들도 조금 예. 알죠. 그래서 이제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히 네. 너무 가격이 떨어지는 업체를 오히려 좀 네. 배제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너무 높은 가격도 그렇고 네. 중간쯤 되는 업체를 네. 금액적으로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 경력이 네. 많다 하는 문제는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네. 금액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러 찾아갔어요. 작가님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꼭 공사해야 되느냐? 아, 꼭 공사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네. 그렇고 돈이 드는 일이니까 네. 꼭 해야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네. 주거 형태로서 만족하는 집 같으면은 네.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근데 입지가 좋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투자를 합시다. 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치 있는 건물로 만듭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런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A안 아니면 네. B안 이걸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 뭐 심리 상담을 가거나 직업 네. 상담을 갈 때 그냥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거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의 목적은 네. 우리 집 네. 다른 집들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우리 네. 집의 상황은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네. 그 부부 그 집에 대한 입지라든지 네. 건물 상태라든지 어떤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단순하게 그럼, 네. 단순하게 이거는 무조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네. 됩니다. 단정 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작가님을 찾아갔는데 작가님은 이제 그 땅과 건물을 보고서 아, 여기는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1층에 상가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또 막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상가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상가 중에서도 어떤 상가를 들어가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 첫 미팅에서는 현장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입지 분석에 들어가면은 또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제 그게 특별히 이제 우리 그쪽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네. 이게 임대가 잘 나가는 규모라든지 네. 용도라든지 네. 이런 게 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고 네. 또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하면은 네.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상가 건물을 하는 게 낫겠다, 주거 형태가 낫겠다, 리모델링이 낫겠다, 신축이 낫겠다. 큰 틀에서는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컨설팅을 하면은 그 뭐 주변의 시세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한 것들은. 네. 사실은 저는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치,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사는 데는 제가 잘 알죠. 뭐 울릉도는 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부동산 시세는 어쨌든 그쪽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벽에 붙어 있는 어떤 A4용지 뭐 매매 얼마 네.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좀 파악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 업체 선정할 때 소비자는 사실 뭐 집을 짓는다거나 고치거나 리모델링 한다는 게 일생에서 정말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업체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지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체의 경험 그리고 이전 소비자의 반응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업체의 경험은 네. 뭐 인테리어만 쭉 하셨던 분들은 리모델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또 네. 또 신축만 하셨던 분들은 또 네. 리모델링을 또 잘 못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이 것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이제 그 리모델링 중에서도 네. 뭐 공장을 리모델링만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 주택 리모델링을 잘 못하겠죠. 예. 뭐 또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주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서도 주업이 있고 네. 또 신축 중에서도 주업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봐야겠죠. 아무래도 초보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네.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쵸. 잘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반응이지. 반응이죠. 뭐 100개를 짓든 1000개를 짓든 네. 대부분의 이 업체한테 맡겨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안 좋다 하는 네. 경우에는 고민해 볼 분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을 좀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알다시피 건축에서 좋은 반응을 100% 좋은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네. 뭐가 좀 아쉬워도 아쉽다는 소리를 하게 되죠. 네. 그런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좋은 반응을 얻을 네. 업체를 좀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선정을 하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렇다고 네. 해도 네. 100% 믿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 건축 설계 사무소 가서 그럼 포트폴리오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미 그분이 한 작품이 공개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잡지에 많이 노출된 네. 건축 설계사무소에 네. 많이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전에 어떤 작업들을 좀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업체도 있고 보여주지 않은 업체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건 왜 그렇죠? 그건 저도 모르죠. 뭐 어떤 건축가의 자존심일 네.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나를 믿어라.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니까 뭐 어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어떤 데는 자기 작품을 다 공개하면서 보여주는 데도 있고 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거라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